근데 오늘 아침에 위쇼에서 나한테 이제 그 위쇼 촬영하는데 거기 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김의겸 의원이라고 있더라고. 그분이 요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거 조사하러 간거 아니냐.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네.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네. 한동훈 장관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몰라 그걸. 근데 자기가 자기 편의 비밀을 막 까발리면서 너 이래서 갔지. 이게 이름이 나와 지금 이재명 의원 이름이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 공격하고 있는 거야. 죽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자기와 자기 편을 지금 죽이고 있는 짓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공포가 심하면 망상을 떨어.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상상의 나래를 펴. 어떤 사실을 보면 두려움이 뜨면 두려움을 안 느껴주면 어때요? 그 두려움이 머리를 굴려서 망상을 떨어. 4차원 망상의 세계로. 그래갖고 망상 떨면서 혼자 서사를 졌는지 실제 있는 거 내부 고발을 하고 까발리는지 어쨌든 점점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려, 자기 편을. 그러면서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머리와 몸의 괴리가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읽어주고 났는데 아까 밥을 먹는데 위슈팀이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 흔들다리가 있대, 허공에. 근데 거기에 꼬맹이 여자아기 딸내미랑 아버지가 가다가 아버지가 그걸 흔들었대. 그러니까 애가 막 울었대. 멈춰야 되잖아. 계속 흔들었대. 끝내 딸이 떨어졌대. 추락. 다행히 밑에 이렇게 안전 그물이 있어서 받아줬는데 안 그러면 추락사야. 근데 그렇게 두려워서 우는데 왜 계속 흔들었을까? 이 아버지가 바로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사람이야. 딸이 무서워서 우는데 그 마음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자기의 두려움을 다 버린 사람은 남의 두려움도 안 느껴줘요. 그러니까 딸이 두려워서 우는 걸 재밌는 거야, 자기는. 애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재밌게 해준다고 흔든겨, 자기는. 그래서 딸을 추락사 시킬 뻔하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너무 두려워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남을, 머리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람은 항상 머리로 행동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의 행동에. 머리는 우리 편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몸과 마음. 머리는 내가 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은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래. 그러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 하지. 머리가 하지 않아. 머리가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고민이 왜 있어? 여기 나한테 오지를 않지.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도와줄 행동을 딱 해서 도와주겠지. 살리겠어? 그러면 살리겠지. 근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는 살리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죽이는 행동이었어. 내가 나를 갖다 도와준다고 한 행동이 수치 떨어서 더 수치 당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행동하잖아.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 키우고서 나중에 보면 자식이 엉망으로 컸잖아. 그건 뭐야? 잠재의식은 망치는 놈이 있는 거야, 잠재의식에. 그걸 알려주는 게이 마음공부지. 그 잠재의식을 인정해서 알아차려야 그 잠재의식에서 벗어나. 가스라이팅 그거야.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거나 나무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 인정 안 하면, 자기의 그 수치와 두려움과 그 아픔을 인정을 안 하면 반드시 그 마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 마음이 꼴보기 싫어서. 그 죽이겠다는 거를 자기를 한테 하거나 남한테 하거나 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딸인데 흔들어갖고. 두려움을 죽이고 싶었던 거야. 이 아버지는 자기 속에서 약자, 두려워 벌벌 떠서 이 우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 이 중국이 남자, 어렸을 때. 그런 자기를 너무 무서워서 앵앵 울면서 두려워하는 자기를 죽이고 싶었어. 그럼. 근데 그 모습을 딸이 보여줘. 흔들다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그를, 딸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지. 근데 잠재의식은 그게 올라온 거야. 똑같은 놈이 공명해서 막 징징 울면서 무서워요 하는 자기 애기가 올라오니까 바로 죽이고 싶은 잠재의식이 떠서 그렇게 계속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김의겸인가? 그분도 똑같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기. 잘못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어렸을 때 그분도 뭔가 잘못 저질러서 들킬까봐 되게 두려워서. 앵앵 울고 되게 두려웠는데 그런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죽이고 싶어 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트라우마가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당과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야 아픔을 인정해줘야 그런 자기를 도울 묘책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죽이고 싶어 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리면
수치를 떨고, 규미가 오면은 수치를 떨잖아, 지금. 수치 떨고,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와 자기 당을 죽일 짓을 하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잠재의식의 그 애국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 안 하잖아. 자기가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살릴 길이 반드시 나와요.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죽을 길이 반드시 나와요.